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나주 문평에 있는 임야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대도 저수지 상류 부분에 있는 파시리 마을 안쪽에 있는 용연사 사찰 입구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평 면 소재지에서 다시면으로 가는 문평로에 바로 대장마을을 지나서 용서촌으로 가는 바로 대도 저수지 바로 뚝에서 우회전하시면 뚝길 방향으로 일명 파시리 마을로 진입하시면 지금 보시는 저수지가 그 유명한 낚시공들이 많이 찾는 문평 대도 저수지로서 지금 보시는 길이 수문을 지나는 파시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많이 도시로 나가고 서너 채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마을 앞쪽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은 용연사라는 그런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사길로 접어지면은 우측에가 타인이 운영하는 표고 버섯 그런 버섯을 키우는 재배사가 있는 지금 바로 이곳을 경유하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사길에 바로 왼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곳이 사방지 그런 연못으로서 바로 이곳 삼거리에서 임도로 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길이 백룡산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보장도로 된 임도에 지금 보시는 임야가 되겠지만 이 임야에는 철탑이 상류 쪽에 지금 보시는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주변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사길의 왼쪽에 사방지 연못 하얀 도로가 개설된 임도가 되어있고 지금 고압선 전선이 상류 쪽에 흐르고 있는 용연사 바로 해당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도 저수지 문평로 도로에서 파실마을로 진입하시면 나대용 장군 묘소가 있는 건너편에 용영사 입구에 깜박거리는 위치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파시리 마을 전통 된장을 하는 이사장님 댁에 그런 삼거리에 위치가 있고 바로 삼거리에서 용연사 쪽으로 우회전하시면 소사길이 되겠지만 바로 이곳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타인이 김사장 내 버섯 농장 하우스에 지금 버섯을 기르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용호영사 진입로에 소사길에 지금 아스콘 포장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토지는 문평 대도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여서 일명 파시리 마을 삼거리에서 우회전 드래골 용현사 입구 나대용 장군 묘역 건너편에 있으며 사방지연목 삼거리에서 임도로 좌회전 근접한 벌목대의 편병나무 3년생 식재된 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임업용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사방지 연못에 그런 아담한 연못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소사길에서 백룡산으로 연결되는 소방용 임도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벌목된 후에 해당 임야의 전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며 지금 타원형 부분이 해당 임야의 모습이 되겠고 바로 위쪽에는 고압선 전주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벌목대에서 편백나무가 식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야의 총 면적으로는 7,410평으로서
임야,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임야는 용연 사찰로 들어가는 돌에서 약 50여 미터 지점에 일부 시멘트 포장된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약간 후 보수시에 진입할 수 있고 벌목되어서 편병나무가 약 3년생이 식재되어 있으나 무용고 묘기는 현 상태로 유용고 분묘 두기는 이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단부에 한전 철탑이 있지만은 방향이 반대로 입력돼서 큰 지장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러한 사료되고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계열은 대표 수종은 편병나무, 표근은 100에서 200꼬지, 경사도 25도, 30도 방향 부석양, 편병나무 지름 6cm, 수령 1~1에서 3년생, 율패도 50%, 벌채 수확, 벌채 가능, 도면상의 도로는 없으나 상부 쪽에 고압선 철탑 한 기 설치되어 있어서 10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철탑으로 아래쪽에는 유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사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개발 행위 후에 건축 시에는 건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이지만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가족 묘지를 쓰실 분들 또는 임목 식재용 임업인으로 등록하실 거나 또는 약초 및 산나무를 식재하실 분은 최적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은 문평면 소재지에서 대도리 저수지 뚝길로 진입하여서 소사길로 운행하여 파시리 마을을 지나서 용연사 방향 진행시에 입구에서 있는 임야가 되겠으며 왼쪽으로 지금 임도가 된 삼거리 우측에 있는 철탑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벌목되어 편병나무가 약 한 3년생이 식재된 임야를 구입하셔서 가정묘나 또는 식재용 임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